안녕하세요. 오늘은 장 보면서 스웨덴 마트 구경 해볼게요. 올리드엠이 좋은 건 올리드엠 센트럼에 3개의 마트가 모두가 있다는 건데요. 리들, 이카, 풋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약국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3개 마트 구경하면서 영상 찍어볼게요. 여기가 올리드엠 센트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이 니들인데요. 그냥 세 개의 마트 중에 제일 싼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창고 느낌이라 이렇게 막 집기도 편하고 엄청 싸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알고 보니까 니들은 독일 브랜드라서 독일에서 교환학생 온 친구들이 제일 애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슉슉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면 옆쪽에 판트라고 캠을 수거하는 곳이 있는데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스웨덴에서 페트병이나 아니면 병을 살 경우 이렇게 판트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적히고요. 나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하지? 그 다음에 여기도 캔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 거는 2크로나인데 이번 거는 1크로나예요. 어? 나 아직 덜 했는데. 다시 이렇게 얘도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끝났을 때 이걸 누르면 이게 종이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병 1크로나 그리고 아까 전 거 2크로나 이렇게 나온답니다. 만약 이걸 누르면 기부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마트 구경하러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마트를 들어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빵코너. 엄청 큰 바게트랑 프레첼. 독일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엄청 겁나 큰 빵들이에요. 야채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저는 스웨덴 공식 음식 미트볼을 할 거기 때문에 감자 조금이랑 저는 플라스틱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긴 하는데 장바구니도 들고 왔고 이렇게 그냥 주워 담는답니다. 스웨덴에서는 잼을 많이 곁들여 먹는데요. 모든 음식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건 요 친구 띵곤베리 잼이에요. 그래서 저도 담고 제가 요리하기 싫을 때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프리쿠크 이렇게 음식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하하. 그리고 수많은 고기들 짜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들은 할인을 엄청 한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빨간색 오렌지 딱지.
수많은 치즈와 유제품들. 치즈들이 엄청 커요. 이렇게 막. 어느 나라나 그렇듯 수많은 냉동식품들. 스웨덴은 독특하게 이렇게 야채를, 얼린 야채? 냉동식품이 엄청 많아요. 어서 미트볼을 찾아봅시다. 드디어 제가 원하는 미트볼을 찾았어요. 즐겨 먹는. 그럼 이제 소스를 찾으러 가볼까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중에서 미트볼 닮은 건 요거겠죠? 이렇게 링곤베리 잼이랑 오이랑 오이 피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트볼 그리고 이 소스까지. 생각해보니 오이를 사러 가야 되겠군요. 오이를 사러 가봅시다. 과일 코너. 오이 두 개가 할인한다니까. 오이 두 개를 짚고. 수많은 야채들을 지나서. 제가 고른 감자보다 작네요. 빨감자네? 이케아에서 먹었을 때 이렇게 큰 감자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걸 사는 거예요. 근데 혹시 다른 게 필요한가 해서 번역기를 돌려봤거든요. 우유가 필요하대요. 다시 우유 사러 갑시다. 수많은 유제품을 지나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우유. 초록색이. 이거 큰 거네. 1.5% 지방. 좋아요. 얘가 아마 3이었던 것 같아. 좋아요, 좋아요. 저는 얘로 결정. 이들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탈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구경하러 가볼까요?